중덕. 중덕 언니네 떡볶이.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사건을의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사건을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얼핏 뭐 이제 중덕 언니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 중덕 언니네 떡볶이는 그 이 조리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또 맛있는 그 떡볶이를 이제 혼자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밀 누들 로제, 밀 누들 떡볶이, 예, 또 쌀 떡볶이, 예, 밀 떡볶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쌀 떡볶이가 좋던데. 저 이거 보니까 뭐 저는 매운 거 못 먹습니다만은. 이게 매운 단계가 있어요.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이게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거 이제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특히 매운 거 못 먹는 저 같은 아이들, 아이들이라니까 이상한데, 그런 사람들은 짜장 떡볶이 먹으면 좋습니다. 짜장 떡볶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맥주에다가 제일 맞춰서 먹는 안주, 수제 치즈 스틱. 야, 이거 진짜 짱이죠, 이거. 이거 정말 구워서 맥주 마시면 한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드셔도 좋고, 떡볶이 국물이랑 같이 드셔도 이거 아주 뭐 맛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쫄면도 있거든요. 이 쫄면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집사람하고 딸하고 쫄면 먹더니, 이거랍니다, 이거. 예. 주문 전화는요, 010-2340-8908. 아시죠? 3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무료 배송. 이거는 뭐, 우리 사건의뢰에서 검증된, 그 식품이에요. 중독 언니네 떡볶이.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짱입니다. 중독 언니네 떡볶이. 예, 오늘은 우리 영건영 교수랑 방송합니다. 네. 오랜만이요. 예, 반갑습니다. 2주 됐네. 2주? 딱 2주 됐네. 저 계속 2주 단위로 이렇게 만나고 염 교수 만나는 횟수를 2주 계산해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금방 뚝딱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25번 뭐 일정 가는 거죠. 25번이면 52주니까 1년이. 52주니까 25회 정도 보면은 1년 가는 거네. 예. 야, 그러네. 또 자주 보면 안 되겠다. 그 세월 빨리 가서. 이거 하셔야죠. 예. 오늘 이슈 한 4개 뽑아봤어요. 예. 요거 드디어 판결 나왔어요. 아, 저번에 뉴스 막 시끄러웠던 거야. 이거 이렇게 그거 이거 뭐냐면 네. 30대 기간제 교사죠. 기간제 교사로서. 30대 기간제 교사가 18살 된 네. 그 제자, 고등학교 제자하고 성관계를 네. 했죠. 네. 11회인가에 걸쳐서, 11번인가 그럴 거야 아마. 11번에 걸쳐서 네, 네. 성관계 내지는 유사성행위를 네.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발견한 사람이 남편이야, 남편. 교사의 남편. 남편이요? 남편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고 플러스 네.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 아, 이거 큰 거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 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이제 법률적으로 처벌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보다 심각하게 본 건 성적 조작이에요. 그렇죠. 예. 그건 엄청나게 크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도 붙어갖고 이제 조사하고 이제 이렇게 됐던 거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여성, 그러니까 30대 여성 교사와 18세 고등학교 제자가 성관계한 게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이 되느냐, 형법상. 이제 이거 사실 고민스러웠던 거거든요. 왜? 합의에 의한 그 성관계라면 그렇죠.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너 임마 성적 내가 잘 줄게 나하고 성관계했다면 그건 똑 떨어져요. 그렇죠. 예.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관계예요. 그건 간음죄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도 좋고 너도 좋아서 했다 그러면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법은
아동이라는 개념 때문에 법은 성립될 수 있었어요. 그쵸, 아동이죠, 법률. 예, 얘는 네. 18살이면 아동입니다. 네. 예, 아동이면 아동과 관련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동이 몇 살 미만이에요? 18세, 19세 미만이죠. 그러니까 18살까지죠. 19세 이하, 예. 18세 미만.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괄호 열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 아. 그러니까 뭐 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라고 하면 이제 그 속에 다 들어가죠. 뭐 학교 들어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이 여성이 이 법에 저촉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아이도 그렇게 진술을 바꿨나 보네. 네, 아이도 소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성적 결정권 관련돼서 네. 얘가 적극적으로 나선 건 아니고 네. 그냥 소극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교사니까. 교사니까. 예, 그래서 예, 예. 그거는 아이의 순수한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게 이제 그 이 뭐 법의 판결에 그래서 1심, 2심에서도 유죄가 났었거든요. 아, 1, 2심 다요. 예, 근데 예. 이제 저는 이게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지 확정돼야지 이게 이제 완전히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드디어 이제 이 대법원 일부 서경환 대법관이 기소된 거, 네, 네. 2심에서 형량 떨어진 거, 이거 확정했어요. 이 여자 이제 33살인데 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습니다. 세게 맞네. 집행유예 떨어져서 수감 생활은 안 하지만 징역 1년 6월 실형 받은 겁니다, 이 여자는. 조사는 못하죠 이제. 예, 완전히. 그러니까 뭐 그 아동 것도 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아동학대 그 재범 예방 강의 예, 수강 명령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의 취업 제한 명령까지 네. 예, 확정이 됐습니다. 아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 그러면 교수님 그 당시에 그 아이의 그 동의를 소극적 동의로 본 거네요. 법원, 소극적 동의 예,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소극적 동의로. 적극적. 그러니까 증발하면 예. 아이가 예. 자기의 성적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 교사하고 주종 관계나 뭐 아래위가 맞죠, 뭐 갑을 관계죠, 예. 뭐. 그런 상황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즉말하면 이제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 선생님하고 위축돼 있는 상태잖아 아래 그렇죠, 관계니까 예, 예.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용해서 성관계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을 본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아니, 정확하게 본 겁니다. 네, 정확하게 예. 보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예. 앞으로 이제 요거 유사 사례가 나오면 뭐 그러네요. 처벌하는 예. 거는 뭐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럼 성적 조작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나요? 야, 그 부분은 그 교육부, 그 교육청이 이제 감사까지 했어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게 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인 이 학생이 형식적으로 동의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언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려서 성적 가치관과 네.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온전히 자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본 겁니다. 저번에도 교수님 경남에서 초등학교 그 교사가 네. 6학년짜리 아이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미성년자 의제강간 같은 네. 걸로 의뢰했으면 편하게 갈 거였어요. 예, 예.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6세 이하의 아이는 적극적인 아이의 동의가 있어도 그 아이하고 성관계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 교수님 저 일반이 잘 보는데 의자가 무슨 뜻일까요 법률 용어로? 그러니까 뭐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뭐 했어도. 자 돌려서 적용한다 이런 개념이죠. 뭐 그런 거죠. 뭐 예, 법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네. 뭐 동의 합의 만난, 이거 예, 필요 없다. 예.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법률 용어 중에 의자라는 표현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미필적하고. 예, 저 일본식 표기라서. 그죠, 그죠. 예, 좀 예. 그런 것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죄명도. 예.
조명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1, 2, 3심에서 전부 다 이 교사 A씨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냥 보신 거네요. 그런 거죠. 예. 이제 이거는 유사 사례가 나오면 예. 이제 무작정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남 교사가 여자 여고생 제자를 건드려도 똑같은 그렇죠. 예, 케이스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역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는 뭐 이것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판례예요. 하나의 설례. 그 판결이니까. 미국 옛날에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하도 이런 사건이 많아가지고 법 연방법으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선생하고 제자 사이 무조건 처벌한다고. 옛날에 개인 교수라는 영화 있었어요. 진짜 저 어릴 적에. 네, 그 영화 그 아주 웃겼죠. 예. 그거 다 이, 사실은 이거처럼 처벌받아요. 아, 안 돼요. 예, 혼나야 돼요. 그러나 이제 19살 넘어가면 좀 상황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수 제가 아동의 범주에서 벗어나 버리면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 성폭력 상담가들 이제 모임에 가끔 가는데 그 최근에 남자 성폭력 피해자들이 나타난대요. 그지? 상담가들한테 도와달라고. 근데 보면 이제 학교 때 뭐 성적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성적 학대를 당하든가 아니면 이제 20대 초반인데 뭐 이렇게 당했다던가 아니면 군대도 아직까지 좀 처벌을 세긴 한데 그런 약간 우회적인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를 보면 똑같아 그러더라고. 여성 피해자하고. 그 피해 수준이나 내용이나 그러면 남성이라고 별반 차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에 그러니까 강간의 개념 속에 예전에는 부녀자를 강간한 자는 부녀라고 그랬죠. 저희 여자로 그 저 국한시켰잖아요. 옛날 형법 297조.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강간한 자로 바뀌었어요. 네, 인간을 대상으로. 예, 그러니까 옛날에 부녀를 강간한 자로 딱 결정했을 때는 모호한 게 있었어요. 딱 뭐 하리수 같은 사람. 그렇죠. 트랜스젠더 전환자들. 같은 사람들을 강간했을 때 남성이잖아. 법상으로는. 그죠? 근데 하리수 씨는 이제 저 주민등록상 이제 여자로 바뀌었지만 아직 그 주민등록으로는 여성으로 온전히 변신한 트랜스젠더인데 주민등록은 아직 남자 주민등록 번호가 1로 된 사람들을 그때 건드렸을 때는 강제 추행죄로 처벌했어요. 그렇죠. 그 옛날에 그랬어요. 부녀자가 아니니까. 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녀자가 시끄러웠죠. 아니니까. 시끄러웠죠, 그때. 근데 이제 사람을 강간한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남성을 강간한 건 여성을 강간한 건 다 네. 잘 된 판결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가 좀 그런 게 하여튼 그건 잘 된 판결입니다. 예. 두 번째 이슈 볼까요? 이것도 이거 대단해요. 여자분 이거 난리였었어요. 난리. 이 찜질방을 이제 갔나 봐. 한 여성이. 찜질방 갔는데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는 거야. 볼일을 보고 있는데 위에 하얀 환풍기가 있대 이렇게. 아, 환풍기. 근데 그 환풍기로 얼핏 휴대폰 보고 있었겠지 이 여성도. 얼핏 뭐가 그 환풍기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딱 쳐다봤는데 한 0.5초 사이에 휴대폰 같은 게 들어왔다 싹 나간 게 보인 거야. 아, 휴대폰이 위로요. 그 어른거리는 걸 보고 딱 쳐다봤을 때 왔다가 나가는 걸 본 거야. 야, 이거 봐라. 내가 지금 화장실에 있는 거를 어떤 놈이 와서 찍는구나. 근데 찜질방 내에는 여성 남성 화장실이 다를 리 있으니까 그렇죠. 여성 화장실에 들어와고 여성이 이거 찍는 건가?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봤대. 휴대폰을 계속 녹화하면서 그랬더니 그 옆칸에 있는 사람의 발가락이 보였어. 그렇죠. 다 벗고 찜질복만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슬리퍼에다가 발가락 보이겠지. 근데 여자 발이 아니더라는 거야. 아, 남자 발이었구나. 통통한 그 남자 발이더라는 거야. 아, 이거 그러면서도 에이 그래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으니까 여자겠지. 그때가 이제 시간이 새벽 3시 30분이래요. 아. 여자겠지. 그래도 여자래도 이거 찍으면 기분 나쁘니까 안 되죠. 딱 휴대폰 녹화하면서 밖에서 딱 기다리는 거야. 나오려고 이제 기다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딱 어떤 이제 그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여자들은 그 분홍색 찜질복이야. 빨간색 개통. 남자들은 항상 다 파래 아니면 황토색이. 누리죽죽해. 딱 열고 나오는데 파란색 옷이 딱 나오고 보니까 남자야. 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리고 고은원 보니까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들고 있고. 그럼 요구 한 거잖아. 예. 그래서 바로 쫓아가고 이 여성분 대단해. 야, 이 새끼야 너 왜 거기서 나와. 멱살 딱 잡았어. 너 이리 와봐 이 새끼야. 멱살 잡은 거야. 그리고 잡은 상태에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막 사람 다 보지. 많은 데니까 직원도 있고. 누군가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준 거야.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연예인이 된 거예요. 아. 그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이놈은 그 불법 촬영한 거 계속 부인했었대요, 경찰에 와서. 그런데 휴대폰 딱 압수했대요, 경찰이. 양말 예, 예. 이거 우리 네가 삭제했어, 디포가 디지털 포렌식 다 되고. 예. 그리고 너 여자 화장실 이미 기 들어간 순간부터 그렇지, 너는 그렇지. 말이 안 돼. 네. 이렇게 해갖고 이미 결국 다 풀었어요. 몰카 했다는 거. 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아,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예, 네, 발부됐어요. 이건 요즘에는 구속영장 무작정 발부돼요. 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무작정 발부돼요. 네. 셉니다 이거. 네. 성폭력 특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존나. 근데 이 여성이 정말 대단해. 뭐 그래도 사람 대단해, 대단해. 예, 예.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일단 자기가 찍은 걸로 그 새끼 잡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그 뭐 흔들리겠지. 그거 일단 올렸다가 나중에는 이 여성분이 여자 화장실 앞에 있는 CCTV 예, 예. 그거를 갖다가 나왔어요. 그거 다 저 올렸어요. 예, 거기에 그냥 그 찌질한 새끼 그 검거되는 그 과정이 그냥 정난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왜들 그래. 아, 진짜. 새벽 3시에 자빠지 자지도 않고 그 새끼는 그러니까 찜질방에 여자 화장실 몰래 찍으러 간 거예요. 네. 아주 더러운 취미예요, 취미도. 뭐 하냐고, 그걸로. 화장실 가서 그걸 왜 찍냐고. 예, 예, 예. 더러운 자식들이야, 예, 예, 한마디로. 예, 예. 그럼 안 되죠. 어? 난 그거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봐요. 근데 저기 많은가 봐요. 저 전철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또라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 지하철 보안관들 있잖아요. 엄청 돌아다니셔요. 맞아요. 예, 예. 아이, 그 왜 그걸 찍어? 그러니까 난 난 또라이들이 나하고 같이 저 SBS에서 방송했던 뭐 그 앵커 잘 나가던 사람도 예. 그걸 아웃됐잖아. 그죠. 김모식갱이. 예예. 어? 근데 나는 걔 그 사람하고 방송 몇 번 했거든요. 메인 앵커였잖아요.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아웃됐잖아 그 사람. 왜 그래 진짜. 그러니까 이상한 아주 엿 같은 취미들을 갖고 있어갖고 네. 그거를 억제하는 게 사람이죠. 네. 그런 생각이 서로 근데 이제 어떤 수사관이 저 이제 교육관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몰래 봤잖아요. 카메라 없을 때 그러니까 핸드폰 관음증 그러니까 핸드폰 많이 안 쓸 때 볼 때 그러니까 그때는 처벌이 되게 어려웠대요. 어렵지. 진짜 CCTV나 찍히든가는 모를까 녹음된 건 모를까 어려웠지.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그 보지 않고 찍어버리니까 이게 포렌식까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 요즘 검거하면 처벌이 되게 좀 수월했다 얘기는 좀 하시더라고요. 아, 무지하게 편해졌죠. 예. 항상 미친놈들이요. 뭐 응가하는 걸 왜 찍어?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 그래. 더러운 새끼들이 아주. 그래갖고 요즘에 저기 그 공공관청 같은 데가 보면 직원은 직원용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도 막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걸렸잖아 공무원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즘에는 그 번호키 있잖아요. 이거 내부자만 할 수 있는 번호키 해가지고 학교에도 해요. 요즘에. 아, 나 정말. 왜 그래 학생 이런 게 아니라 학교가 이제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학부모님이 어떻게 알아 누가 찾아왔는지. 이게 뭐냐고 이게. 안 돼요. 혼나야 됩니다. 하여튼 요거 아주 잘 잡으셨어요. 저번 주에 아주 그냥 그 네. 여성 대단해요. 잘 잡으셨어요. 잘 잡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여성도 아마 밖에 있는 일반 공중화장실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예. 예. 근데 그건 찜질방 아주 예. 딱 그 안에 도관에 든 쥐 상태에 예, 예. 꼼짝 못하지. 그리고 금방 사람들 몰려오고. 예, 도와주니까. 예. 예.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놈은 예, 예. 저 이번 기회에 교도소 갔다가 정신 싹 개조해주고 그래가지고 나와야 돼. 카메라 함부로써 그래. 세 번째 이슈 볼까요? 예. 이거는 와, 나 이거 아, 화나더라고 이거. 이거. 그렇죠. 예. 어? 이거 이제 이건 사건은 오래된 건데 이제 네. 근래에 나왔어요. 네. 2014년 2월 27일 날 사건이에요. 한참 전주에서 발생했던 건데 네. 네. 2월 27일 날 그 당시에 16살짜리 여성 그 아이가 네. 밤 9시 25분경에 그때 32살 먹은 조직폭력배 박모라는 박모 조직폭력배가 찌른 그 흉기에 찔려서 생을 마감한 그런 사건이에요. 조폭이 왜 아이를 질러요? 참 이거 내용 보니까 네. 이 사건이 발생하기 3주 전 네. 그러니까 2월 8일이죠. 예, 예. 2014년 2월 8일 날 어떤 저 자기 지인으로부터 이 박가 32살 먹은 놈을 16살짜리가
소개를 받은 거예요. 예. 네. 근데 동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이 박가 요놈이 하던 일이 뭐였냐면 네.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업소에다가 아가씨들 대주는 이른바 보도. 얘기하는 보도방. 예, 네, 보도. 예, 보도방을 하는 놈이었어요. 어? 거기에다가 이제 얘가 이제 그 지역 전주 쪽이니까 네. 그 지역 그 조직 폭력배 출신이고 이미 교도소를 한 40여에 들락거린 이력이 있는 놈이에요. 32밖에 안 되는데. 네. 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얘도 일찌감치 그 깡패의 길로 갔던 그런 막산은 애도 막산 인생이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 동거하다가 얘도 놀랬겠지.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서서히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문신도 있겠다. 뭐 만나는 오빠들 그러니까 전부 다 깡패겠다. 그지. 거리를 두니까 이 바깥 이놈이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아마 빠져나온 것 같아요.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또 납치돼 갖고 끌려가 바깥한테. 아, 그러니까 일단 별거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와서 막 납치한 거예요. 납치해가지고 끌려가서 그 지네 집에 데려가서 한 2주 정도 감금해놓고 별짓 다. 몹쓸 짓 당했겠지 또. 그런데 또 이제 한 2주 만에 탈출을 해요. 탈출해갖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얘가 사는 아파트 찾아와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미친다. 난리를 친 거예요. 이제 부모한테도 얘기가 됐겠지. 그렇죠, 사건이 아시겠죠, 예. 2014년 2월 27일 날 터졌잖아요. 네. 그 전날 네. 26일 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요. 112에다가. 112에다가요. 이거 제 박모한테 예. 우리 딸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개입해 가지고 이 어린애가 이제 그 여자애가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돕는 원스톱 지원센터. 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성폭행 당한 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조사도 받고 네, 치료도 네. 하고 그랬던 그렇겠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신고하고 이제 끝나고 나오고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새벽 5시 30분경 그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또 나갔던 것 같아요. 뭐 주점 네. 앞에서 이 박가한테 딱 걸려요. 하이재킹 강이구나. 예. 네? 저 잡혔어. 예. 그랬다가 이제 또 저 차 안에서 이제 당할 만큼 당하고 네. 그놈이 잠든 사이에 이제 차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경찰이 신고를 하고 네. 원스톱 센터에서 또 상담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신고 다음 날 저녁에 이거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모르잖아요. 대를 많이 맞아가지고 네. 배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거예요. 그럼 병원 간 건 모를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지 친구들한테 얘기했나 봐. 나 지금 병원에 있다고. 네. 그 여자애가. 네. 그러니까 또 그 친구 애가 병원에 네. 와갖고 그 환자복 입고 있는 거 이렇게 찍잖아요. 아 이걸 왜 찍어. SNS에 또 올렸어. 그거를 이 박가연님이 또 본 거예요. 이거 무작위 병원이라는 거. 안 된다니까. 그 이놈이 병원으로 찾아가가지고 좀 내려와. 이미 이제 원스톱 지원센터 두 번이나 들락거렸다고 알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지. 그럼 경찰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라고 걔를 부른 다음에 너 신고 취소하고. 신고 취소라는 건 없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합의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자애가 아, 나 못해. 내가 어떻게 해. 이미 다 한 거. 그 얘기 끝나자마자 이 새끼가 미리 칼 들고 갔었어요. 아유. 그대로 그냥 마구 찔러버린 겁니다. 병원 앞에서 죽은 거예요. 병원 앞에서. 그때 아버지는 집에 옷까지 가지고 간 사이였어요. 잠깐. 그 사이에요. 네.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망하고 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열받지. 열받죠.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 네. 그러면서 신변보호 요청도 했는데 경찰이 네. 네. 제대로 안 해서 죽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놈이 저 병원으로 SNS 보고 올 때 경찰은 그놈 집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었어요. 잡으려고. 잡으려고. 그게 SNS 안 올렸으면 그렇죠. 그러면 집에 있다가 경찰한테 검거가 됐겠죠. 아유. 그런 거 이제 골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이 문제는 이놈이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네. 지도 아파트에 가서 뛰어내려가고 자살해 버렸어요. 아, 얘 이제 사람 네. 죽였으니까 자기도 이제 네, 끝났다 네. 싶었나 보네요. 참, 나 이런. 완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19층 옥상에서 그냥 다이빙 해버린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이런 놈들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망했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보호 조치 관련돼서 경찰이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네요 상황이.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신고했을 때부터 그 상대가 조직폭력배다. 네. 그 얘기했고 그 두들기면 금방 나와요 개보. 예. 컴퓨터 두들기면 금방 개보가 애잖아요. 쫙 나와요 조폭 출신이지 아닌지. 예. 그런 경우라면 사실 1대1 감시 붙여야 돼요. 그리고 납치 강도 강간 아 납치 강간이잖아. 네. 감금죄 네. 강력범죄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금방 이렇게 칼로 찌르리라면 생각 못하고 잡으려고 했겠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피해자는 좀 그 보호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거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시간들을 보면 꼭 새벽 시간대. 새벽이네요. 예. 그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 시간대. 예. 피해 신고 원스톱 센터 다 하면서도 네. 나갔다는 얘기에 새벽 예. 시간대. 그리고 그놈한테 납치된 것이 주로 또 주점 앞이고. 친구들 만나러 나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네. 그 새벽 시간대까지 1대1로 커버하면서 또 경호원 마냥 따라다닐 경찰은 또 없거든요. 없죠. 집에 있어요. 아, 이거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예, 제가 예,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예. 뭐 이후 야를 막론하고 보호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거 이 부분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네. 또 일견 생각하면 새벽 시간까지 같이 잘 수는 없잖아요. 옆에서. 아, 미국 경찰도 교수님 제가 그때 연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잠자는 시간까지 커버 못해요. 그거는 걔네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쪽 저쪽 다 있다. 네. 아, 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놈은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거예요. 아유, 참 억울한 죽음이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지 다 키운 딸 16살짜리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딸을 네.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아버지 말 좀 듣지. 그러니까 좀 아유 속상하더라고요. 16세 여중생이에요 여중생. 네. 근데 애들이 그거 많이 하더라고. 어디만 가면 찍어서 올리는 게 요즘에 일이더라고 일. 안 돼요. 자기 프라이버시 자기가 지켜야지.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오늘 예. 이슈는 뭐 한 요 정도 예. 한 세 가지 정도로 예. 정리하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아주 맛있는 오리 주물럭입니다. 아마 요리하시면서 주방에서 우리 사건 오래 아예 귀에 꽂고 그냥 상시로 들으시는 그 찐 구독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먹어보니까요 양념이 기가 막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냉동이 아닙니다. 생오리에다가 상추 그다음에 청양고추 마늘까지 같이 다 주시기 때문에 그거 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후라이팬에 다글다글 볶아서 드시면 되거든요. 제품은 총량이 1kg 400g인데요. 고기만 1kg 200g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 고기라고 봐도 상관이 없지요. 이 사장님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그 가게 운영하시면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대요. 처음으로 아마 우리 사건 의뢰를 통해서 온라인 그 판매를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같은 우리 진 구독자님들끼리 주물럭 오리 사서 이렇게 드셔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분명한 거는 또 맛없는 거를 맛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무리 구독자님들이라도 좀 사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유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제 입에는 분명히 맛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니까요. 한번 저 믿고 고기 생각나실 때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